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시작하는 김요한의 한국 여행 비록입니다. 생각해보니까 짐도 하고 목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여기 진짜 덥네. 아주머니들 안 더우세요? 덥긴 뭐가 더워. 키는 멀대같이 커가지고 엄살은. 뭐 이런데 처음 와봐요? 아이 어버버 하나 얼굴 보니까 처음 왔네 뭐. 여기가 조금 더워도 몸에 좋으니까 그냥 푹 지지고 가요. 그래 돈 주고 들어왔는데 푹 지지고 가야지. 그나저나 학생이야? 어느 나라에서 왔어? 결혼은 했나 몰라. 원래는 뭐 하는 사람이야? 월급쟁인가? 자영업자? 돈은 많이 벌고. 아이 요즘 같은 불경기인 있잖아. 그냥 월급 타먹는 게 속에 제일 편하거든. 대기업 다니는 우리 막내 딸처럼. 부모님은 뭐 하셔?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나? 안부 연락을 자주 드려야 돼요. 외국도 막 사돈이 땅 사고 그럼 막 배 아프고 그러나? 우리 남편이 경기도 양평에 땅을 사놨거든. 글쎄 그렇게 대박 올랐지야. 나는 몰라. 어머 무슨 일이야? 들어와 죽어. 들어와. 몰라. 좋은 반인데 되게 사적인 질문을 막 던지시네. 아, 저 지금 엄청 기발임. 게다가 대답할 시간도 안 주시고 기승청 자기 자랑으로 마무리하고 계신다. 너무 신기방기. 엄마 엄마? 왜 그래? 피곤이야? 아니 사실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잤거든. 우리 바깥 양반 때문에. 왜? 아유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그냥 밤 새도록 그냥 나를 들었다 놨다 엎었다 외쳤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. 아유 나 몰라. 아유. 어, 부러워 뒤집었어. 우리 바깥 양반이란 사람은 내가 섹시 망사 속옷을 입고 들이대도 꼼짝도 안 해. 그게 있잖아 조금 비치는 거랑 그냥 다 비치는 거랑 두 개가 있단 말이야. 그 다 비치는 거니까 엄마 들이대 봐봐. 엄마 난 몰라 남자 지러워.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길에 이걸 사재껴 말아. 사재껴야지. 오늘 밤 아주 여기보다 뜨끈뜨끈 나갔네 그냥. 와 대화 주제 진짜 더럽게 야하네요. 두 분 엄청 친하시나 봐요. 완전 죽마가오 같으신데 아는 지 얼마나 되셨어요? 30년? 40년? 5분? 경우 5분 만에 저렇게 딥하고 프라이빗한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? 저 짧은 시간에 잠차례 얘기까지 하는 건 미국 아줌마들도 쉽지 않으는데? 혹시 이것이 바로 한국 특유의 정문호야. 옛날 연경사회 때 이를 서로 거들어 주어 꿈을 지고 감는 구마시, 드레, 향약 이 모든 게 돈이 아닌 따뜻한 정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. 그때부터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게 됐고 자연스레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라고. 이들에게 친해지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. 정최고인 듯! 대한민국 만세! 저도 제 잠자리 얘기 해보겠습니다. 작년에 클럽에서 많은 멕시 오잖아. 그만해 이놈의 자식아. 민망해 뒤집었네. 어디 나이도 어려 보이는 게 어른들을 희롱을 하고 있으니까 죽으려고 아주 그냥 죽어 그냥. 으 남사스러워라. 아 우리 나가자고! 나가! 너 아주 죽어 아주 그냥 진짜로! 어? 맞아? 제 얘기가 너무 약해서 실망하셨나 봐요. 그럼